안녕하세요. 명품토이 라이언쌤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파트 7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그 독해 중에서 또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은, 이 따옴표, 다음 중 알맞은 문장이 과연 어디로 들어갈까요? 라는 맥락의 문제입니다. 자, 그런데 따옴표는 먼저 읽으셔야 돼요. 오늘의 포인트는 따옴표에 만약에 지시대명사, 특히 복수, 예를 들면은 this라든지 them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거를 꼭 주목하세요. 따옴표에 this라든지 them이 있으면은 바로 그 직전 문장에 반드시 복수 명사, 특히 만약에 사물이면은 사물 복수 명사, 사람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사람 복수 명사. 그래서 그 앞전, 다음이 그 앞전 답이 정답일 확률이 너무 높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알고 들어가시면은 대단히 우리가 시험 볼 때 도움이 많이 되는 요긴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. 안녕.